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콘입니다. 와이 리타. 와이 하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마카오 친구들을 불러서 영상 촬영을 할 건데요. 저번날에 영상을 한번 같이 찍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도 그래도 꽤 잘 나오고 반응도 좋았어요. 오늘은 마카오 현지 사람들이 어떤 한국 배우를 좋아하는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친구들 한국어 잘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평상시에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저는 사실 이 138명의 후보 중 무작위 32명이 대결을 하는 건데 박보검이 나오면 안 돼. 계속 박보검. 또 혜영은 누구 좋아해요? 조인성? 조인성? 와 조인성 멋있죠? 약간 매력 있어. 그 영화 있잖아 클래식. 어, 클래식이면 진짜 애기 때인데? 아, 그 나이가 몇이야? 나 진짜 60년생 같아. 그 60년생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남자 배우 이상의 월드컵 리타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세면 바로 골라줘야 됩니다. 네. 처음의 인물들부터 막강한데요. 자, 32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우, 유승우, 하나, 둘, 셋. 유승우. 유승우 좋아해요? 네. 네. 왜 좋아해요? 옛날에 생겼어. 맞아. 어릴 때 직불로? 직불도 안 해. 봤어요? 네, 봤어요 그거. 오. 정석원, 박혜진, 하나, 둘, 셋. 박혜진. 박혜진. 얼굴 더 좋아하고 있어. 조금 어려워. 임시완, 원빈. 하나, 둘, 셋. 임시완. 오, 원빈을. 오, 조인성, 박힐. 하나, 둘, 셋. 조인성. 아, 조인성이지. 김재욱, 윤중상. 하나, 둘, 셋. 김재욱. 김재욱이 누구야, 근데? 그거 몰라? 드라마, 보이스. 아, 보이스. 그리고 연애 운동. 봐봐, 나보다 잘한다니까.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사생활? 19세인가? 아 제목이 좀 그랬어. 자 김강호 최진혁 하나 둘 셋. 최진혁 맞아요. 이상윤 조동혁 하나 둘 셋. 이상훈. 자 최시원 신하균 하나 둘 셋. 최시원. 최시원 그렇지. 내가 봐도 최시원 연기는 신하균 따라올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주상욱 윤시윤 하나 둘 셋. 윤시윤 맞아 윤시윤. 우리 엄마가 윤시윤을 좋아해. 엄마가 좋아해요?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 빵 만드는 거. 우리 엄마가 그 드라마 보고 너 앞으로 이런 남자 만나야 돼 말했어. 어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려워. 유해진, 김성균. 하나, 둘, 셋. 김성균. 김성균. 우리 유해진 형님을 싫어. 하나,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구먼. 반가워요. 반갑구먼. 야. 자, 이거 김우빈, 어려워, 형님. 이거 어려워. 하나, 둘, 셋. 이형. 오. 이거 김우빈 아니야. 김우빈이지. 아시아 프린스가 나왔어요. 자, 김내원, 이광수. 하나, 둘, 셋. 김내원. 아시아 프린스가 졌습니다. 자, 노영학 지성. 하나, 둘, 셋. 지성. 그렇지. 노영학이 누구야? 몰라. 몰라. 오민석, 엄태우. 하나, 둘, 셋. 오민석. 어, 좀 어려워, 이거. 자, 아, 이거 힘들다. 자, 맞아. 유아인, 정우성. 하나, 둘, 셋. 유아인. 야, 나 둘 다 매력 다 이거. 이거 더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데. 이종석, 김혜성. 하나, 둘, 셋. 이종석. 자, 16강 왔습니다. 이제 좁혀졌어요. 긴장되나요? 네. 최진혁, 윤시윤. 하나, 둘, 셋. 최진혁. 자, 어려운 거 나왔어. 내가 봐도 어려워. 자, 유승호, 이현우. 하나, 둘, 셋. 너무 어려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못 맞추면 내가 찍을 거야. 자, 유승호, 아, 네. 이현우. 하나, 둘, 셋. 유승호. 아쉽다. 아, 나 너무 좋아요. 이종석, 유아인. 하나, 둘, 셋. 이종석. 오 쉽게 나오네. 유아인 이따가 의미 없네. 이렇게 많은 어이가 없네. 나 싫어. 김성균 김재욱 하나 둘 셋. 김재욱. 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지성 박혜진 하나 둘 셋. 박혜진. 자 임시완 김내원 하나 둘 셋. 김내원. 오 해바라기 봤어요? 영화 해바라기를 안 봤다고? 오, 그랬어요만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나는 그 장면 봤어요. 그 장면
자, 오민석, 이상윤. 하나, 둘, 셋. 이상윤. 어렵다. 최시원, 조인석. 하나, 둘, 셋. 조인석. 대형이 만족하네. 와, 이제 8강 왔습니다. 8강.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박혜진, 최진영. 하나, 둘, 셋. 박혜진. 박혜진. 유승우, 김재욱. 하나, 둘, 셋. 유승우. 조인성, 김래원. 하나, 둘, 셋. 조인성. 조인성. 이상윤, 이종석. 하나, 둘, 셋. 이종석. 이종석. 4명 남았습니다. 4명. 지금 리타가 가장 좋아하는 4명 남았습니다. 유승우, 이종석. 하나, 둘, 셋. 유승우. 한숨을 쉬면서 유승우라고 하나? 이거 회원도 어려워. 이거는 이거 맞아. 이건 인정? 아, 오케이. 인정. 자, 조인성, 박혜진. 하나, 둘, 셋. 조인성. 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이거 야, 예전에 시티콤부터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막론하고 정말 많은 걸 찍었죠. 우리나라의 대스타, 대배우 조인성. 그리고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집으로, 네, 우리의 아역배우부터 지금까지도 드라마도 많이 찍고 연기도 너무 잘해. 잘 컸어. 유승우.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겠습니다. 결승전 조인성, 유승우. 하나, 둘, 셋. 승우. 유승우는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유승우 좋아해요? 그치,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조인성 떨어져서 아쉽죠? 유승우 오빠가 군대 갈 때 나 울었어. 아, 진짜로? 진짜? 3월 5일인가? 아, 3월 5일에 군대 갔다고? 네, 나중에 찾아볼게. 지금 타고. 지금 찾아보라고? 어, 진짜 미쳤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카오 현지 사람들도 유승우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혜영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빅타입니다. 혜영입니다. 안녕. 안녕. 나 이거 아직 안 떴어. 이것도 넣어야지. 와.